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네, 오늘은 택배를 하나 또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매우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는 경기도 그 여주에서 왔네요. 여주에서 왔는데, 아, 제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매우 귀한 겁니다.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짜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뭐가 또 감사하지요? 뭐야, 이거? 요거는 그냥 그 위에다가 덮어놓은 쪽이고요. 와, 뭐야, 이거. 뭐, 홍삼 뭐, 이런 거 잔뜩 보냈네. 와, 서비스로 이런 걸 또, 사탕하고, 홍삼 젤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냈네요. 아하, 아이고. 예.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또 보낸 것 같네요. 뭔가 볼까요? 서비스가. 서비스도 포장을 아주 예쁘게 했네요. 아, 2006년도 미사용 동전. 아, 요거 서비스도 맞고, 요건 또 뭐지? 아, 2015년도 미사용 동전이죠. 야. 보통 알다시피 사용 동전하고 비교하면은 미사용 동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런 또 서비스를 넣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한 상품이 여기 있네요. 네 개가 왔어요. 4개. 네, 포장을 아예 예쁘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하나씩 볼까요? 천천히. 네,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2020년 프로포즈와 70등급입니다. 알다시피 70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죠. 예. 프로포가 그 미사용 동전하고 다른 거예요. 보시면 이게 보면 미사용 동전인데 확연히 다르죠.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고 프로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사용 동전인데도 그 같이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이렇게 미사용 동전 봤을 적에는 미사용 동전도 예쁘지만 프로포하고 딱 비교했을 적에는 더군다나 70등급 비교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알다시피 그 미사용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주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보시면은 예, 확연한 차이가 나죠. 사용주와 미사용주와 예. 또한 여기 보면은 프로포주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500원짜리 요거 하나 주문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아이고, 100원짜리, 100주, 70등급. 프로포즈. 그럼, 미사용주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같은 2020년이라 해도, 보세요. 예. 연도가 같은 것 같지만, 밑에 거는 프로포고, 그 밑에 거는 일반, 그, 미사용주하고, 요거는 프로포입니다. 예. 사실상,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확대경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거는 스크래치가 확대경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프로포는 70등급이라는 거는 벌써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주화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예, 50원. 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는 일반, 미사용 주화고요. R 주화. 요거는 프로포 주화입니다. 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예. 이게 좀 그 케이스가 있어갖고 케이스에서 스크래치가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이 주화는 거의 완벽한 주화입니다. 예. 뒤에 보면은 예. 요거는 지금 비닐에 약간 그 요런 스크래치가 그 있는 거고 요게 지금 비닐을 100개 버리면, 비닐이 있죠? 예. 요 안에서, 이제, 비닐에 있는 요런 스크래치가 보이는 거지. 사실상 요거는 거의 완벽한 주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일반 미사용 주화고요. 차이 많이 나죠? 예. 다음, 요거는, 요거는 우주 같으네요. 색깔이 보니까. 아, 예. 우주. 우주.
그것도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때요? 자, 요거는 그 일반 미사용 주화, 요거는 예, 프로포 70등급 주화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확대경 이렇게 보면은 약간 차이 나죠? 예. 뒷모습 보면은 예, 뒤에도 예.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 프로포 주화가 일반 주화하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70등급 제가 필요로 해서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2020년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7만 세트가 발행된 거예요. 더 이상은 지금 발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주화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포 주화를 여러분도 소장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희소성은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